그 윤 총장처럼 좀 그런 태도도 있지만은 소장파 정치인 중에서 좀 껴달라는 식의 이제 간접적인 그런 뭐 당연히 그렇게 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잘못 끼워서 안 나오면 더 손해인데. 그러니까요. 그 함부로 낄 때가 아닌데 거기 끼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끼어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전에 그래서 별명이 시력이 된 분도 있으셨죠. 시력? 시력. 그러니까 지지율에 넣어서 돌렸는데 자꾸 0.9, 0.8 뭐 이렇게 나오니까 별명이 시력이었던. 이철희의 정치쇼.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정치권 소식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의를 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친이 친박계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당 차원에선 말을 아끼는 모양새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예, 맨 마지막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세 분? 이제 기자가 먼저. 아니, 저는 뭐 이낙연 대표가 뭐 그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네.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좀 자기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사면을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또 며칠 만에 또 뭐 이렇게 되시고 하니까 약간 좀 타이밍이나 아이템이 적절했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김한 기자님요. 좀 쉬고 있었는데 요새 말로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툭 사면론이 나와서 다음 주가 되면 이걸 어디 가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또 걷어들이셔갖고 정리가 알아서 네. 네. 그런 상황인데요. 걷어들인 거 맞아요? 뭐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걷어들였죠. 이낙연 대표는 소신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계산들이 있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분석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너무 멀리 보다가 발밑이 꺼지는 거를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모양새를 많이 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보이는 면하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받고 어떻게 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1년여 대선 레이스를 생각한다면은 나름 의미 있는 포석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왜 그렇다고 보냐면은 너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우호적으로 지금 일단 청와대가 어쨌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 뭐 비판이 있어도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약간 좀 확장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고 일종의 포석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지만은 이분은 묘한 게 지금 친문은 아니지만은 또 중도는 될 수 없는 그런 약간 그 정치적 제한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나름 차별화의 시동을 걸었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밌는 부분은 이 사면에 대한 그 여론의 정서인데 이게 보면은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지만은 사면에 또 찬성하는 여론은 굉장히 잠재돼 있습니다. 이게 속으로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게 왜 느껴지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그 상당히 애매한 태도 보면은 이 여기서 보면은 친이나 친박계가 상당히 환영을 하지만은 또 지도부는 굉장히 말을 아끼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되게 의미가 없는 수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860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 아닌가요? 여당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4509번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낙연 대표 사면 문제로 사면 초과됐네요 하셨는데
청와대랑 뭔가 좀 이렇게 그 사전 경험이 있었다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건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청와대는 어쨌든 뭐 사전 경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의 별명이 엄중 선생인데요. 그러니까 매 사안을 엄중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상당히 신중하고 뭐 이런 접근인데, 과연 이낙연 대표가 그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아무것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당장에 이제 야당에서는 오늘 아침 라디오들을 들어보니까 출연한 이제 야당 의원들은 간복이냐, 뭐 전직 대통령이 장난감이냐 이런 얘기로 강하게 이제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비판해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게 여론의 동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한 측면을 좀 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우리가 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면권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돼서 이러자 저러자 말을 미리 못 꺼내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랑 상의 없이 최소한의 뭐 교감도 없이 이런 주장을 했을 리는 없죠. 근데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기자적 시각에서 보면 언론이 지금 저 청와대가 발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뭐 완전히 처음에 이제 요새 말로 손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랑 네.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가 연초 이제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렇죠. 가라앉은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집토끼 말고 산토끼를 좀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이른바 한국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확장성인데,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친문 기반 위에서 세워진 후보인데, 이 말하자면 자기의 집토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서 산토끼를 잡는다. 이거는 사실 이제 성립할 수 없는 전략인데, 네. 이낙연 대표가 여기서 뭔가 좀 본인의 어떤 지지, 본인을 바치고 있는 지지와 본인이 네. 가고 싶은 곳에 좀 미스매치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산토끼는 못 잡아요. 들토끼 잡을 거는 집토끼나 들토끼를 잡아야 되는 건데, 진년 여론조사 보면 10군데가 뭐 네. 대선주자 여론조사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8군데에서 1등 했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1등한 데도 있고, 어쨌거나 그 조사만 보면 이낙연 대표가 부진하다는 건 확인이 된 건데,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측면은 왜 지금 인심이 안 좋냐. 그럼 검찰개혁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또는 민생이 시급한데 왜 엉뚱한 데 신경 쓰냐.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서 뭔가 본인이 답을 내야지 또다시 정치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국장님 네. 맞아요? 글쎄요. 약간 엄청 장황하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저는 근데 이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제일 착잡한 거는 여기도 발 빼는데 네. 국민의힘 아니겠어요? 그 뭐 여론. 국민의힘?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예를 들면 당대표 입장,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아니라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제일 큰 이제 일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건데 사면론을 발표한 이후에 국민의힘이랑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필승, 민주당 입장에서 필승 공식은 단일화가 안 되는 건데, 야권이. 그쵸. 그런 측면에서의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본인이 일정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당대표를 하면서 이제 재보선을 이기는 건 큰 성과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의미는 있다라고,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걷어들여갖고 뭐 그런 의미도 좀 태색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당이 분열이 될까요? 근데 뭐 입장 크게 뭐 한번 휘저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친이 친박계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공식적으로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걷어들이지 않았으면 많이 오늘부터 이제 좀 입장 차이들이 드러났을 텐데,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사닥 걷어들인 상황이라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확장되지는 않았죠.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제 네. 의미 있게 보시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그 지금 정권의 이제 적극 지지층인 그 친문 지지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렸지만은 이제 그 관심 두고 봐야 됐던 후보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거든요. 근데 아, 관심 있어요. 예, 예. 아니 근데 보면은 그 친문의 결속이 만약에 계속 발의가 된다면은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올 텐데 전혀 의미가 없게 나왔거든요. 한 1.1%대 뭐 2%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아 지금 친문이 결속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좀 찾는 그런 과도기로 이제 접어들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데 추미애 예. 장관은 대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나죠. 피로감도 너무 높아져서 윤석열 총장이랑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추미애란 이름 석자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쯤 되면 총장이 자기 좀 빼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깔끔하죠. 너무한 네. 거 아니야 진짜?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그때 법원 판결 났을 때 뭐 상식을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법과 원칙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상식이란 말을 꺼낸 건 아 이제부터 정치적 언어를 본격적으로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일단 선을 긋고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뭐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굳이 넣어서 돌리겠다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선을 그어주는 게 깔끔하긴 하죠.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있지. 근데 여론조사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빼면 이 지지율의 추세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생겨버렸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 사회가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지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맞습니다. 예, 뭐 그죠? 예, 그게 정상이긴 하죠. 언론도 네. 너무 과한 것 같아. 그 검찰개혁의 결과가 현직 총장을 이제 야당 지지율 1위로 만든 것으로 어쨌든 아니 그건 이제 확인됐다고 치고 네. 좀 씁쓸한 일입니다. 그 너무 정치적 인물로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 할 때 보니까는 이제 뭐 그 윤 총장처럼 좀 그런 태도도 있지만은 뭐 소장파 정치인 중에서 좀 껴달라는 식의 이제 간접적인 그런 뭐 당연히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잘못 끼워서 안 나오면 더 손해인데. 그러니까요. 함부로 낄 때가 아닌데. 거기 끼어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끼어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별명이 시력이 된 분도 있으셨죠. 시력? 시력. 그러니까 지지율에 넣어서 돌렸는데 자꾸 0.9, 0.8 뭐 이렇게 나오니까 별명이 시력이었던 아픈 기억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건 말 되네. 자, 차기 대선 주자들 관련 여론조사가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실시를 했던데요.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3.6, 윤석열 검찰총장 18.5, 이낙연 민주당 대표 16.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4.1, 유승민 4.0, 오세훈 3.2, 심상정 2.3, 정세균 1.5, 추미애 1.2, 원희룡 0.8% 순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얘기된 여론조사는 이제 SBS 여론조사이고요.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원희룡 지사 참 안 뜨네요. 아까 얘기했던 시력이네요. 예, 진짜 눈이 안 좋으신 편인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참 안 뜨네. 전체적으로 여론사의 위너는 누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10개 기관에서 이재명 지사가 8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다른 2개 조사에서는 2위와 3위를 차지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2개 조사에서 1위를 차지를 했어요. 두 군데요? 예. 윤 총장이 1위를 차지한 조사는 이제 특징이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ARS 이른바. 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자동응답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좀 지지를 보였다. 이 얘기를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뭐 이른바 샤이 윤석열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10개 모두에서 1위를 놓쳤고 심지어 이제 3위를 차지한 조사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뭐 치고 나갔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3명의 주요 후보에서는 좀 이낙연 후보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격세지감이네. 되게 미국도 이런 사람 많이 하면 전 조사 평균 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조사의 평균을 내면 이재명 지사가 22.4%고요. 네. 윤석열 총장이 18.6%. 그다음에 이낙연
그 대표가 17.4%입니다. 그러니까 1위 이재명과 2위 윤석열 총장이 한 3.8% 격차고요. 이거를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으로 나눠서 보면 전화면접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격차가 5.3% 정도고 그 자동응답에서는 1위 윤석열과 2위 이재명 지사의 격차가 3.8% 정도 나는 네. 것으로 예, 조사가 됐습니다. 다 종합하면 이낙연 대표가 3등이네. 그렇죠. 3등이죠. 오차범인데 그죠? 네. 속상하겠다. 이 지사가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간 것 같아요. 한때 좀 박스권에 갇혀있더만. 네, 지금 뭐 이슈 주도형이다, 뭐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여권을 지지하는 개혁 성향에서는 가장 좀 돋보인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송사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올해 작년이죠. 작년 이제 7월에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돋보였던 게 이제 코로나 방역 국면이죠. 거기서 이제 뭐 지사의 권한을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이런 논쟁도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도 이제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좀 주저하고 있을 때 선도적으로 5인 이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사실 이제 서울 경기 인천까지를 관철을 시켜내면서 뭔가 이제 추진력을 좀 보여줬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낙연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추윤 갈등 국면에서 가장 좀 실이 많았던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추윤 갈등 때도 참전 안 했고 그렇죠. 언론 용어 쓰면 네. 사면 관련해서도 이제 말을 아껴버리더만요. 네. 참 영리한 행보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욱하는 기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표현도 쓰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서는 본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거의 뭐 모든 현안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존재감을 확보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기가 발언하는 게 누가 될 수 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뭐 올리시려고 그럴 때마다 참모들이 엄청 뜯어 말리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근데 말리는 걸 들으시나 보네요. 네, 그 일종의 네.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 이렇게 올리기 전에 한번 의견을 구하는. 집에 가서 올리는데 그 뜻이. 하여튼 뭐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데스크가 있구나. 0293번 쓰시는 분께서요 문자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 발언을 아끼는 게 성자의 여유 아닐까요? 1등의 여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윤 총장이 1위한 조사 어떤 거는 보니까 30%를 아예 넘긴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를 읽어야 돼요? 어제 YTN 조사, YTN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랑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숫자가 높아졌다. 이게 뭐 이 의미보다는 이른바 이제 반문 정서가 자 집결되기 시작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측면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론조사에서 아픈 거는 국민의힘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 반문 정서가 특정 인물에게 투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한세력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가 완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물론 뭐 국민의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정적으로 한 40%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여론도 한 30% 고정적으로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호 국장님 지금 언론사 생활 몇 년째죠? 지금 26년 정도 맞습니다. 26년이 그런 걸 꼭 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26년의 구력으로 네. 이낙연 대표한테 좀 충언을 좀 해줘 보세요. 조언.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낙연 대표 아직 기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말 잘 시켰네. 이재명 지사가 물론 지금 잘 나가지만 네. 고민이 있어요. 네. 지금 친문과 차별화를 하면서도 또 결집력이 약해지는 지금 갈수록 약해지는 친문 진영을 또 흡수해야 되는 그런 네. 숙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지사는 지금 그 중도로서의 확장성은 굉장히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지사가 뭐 좀 늦긴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차별화하면서 중도 공약에 나선다면은 뭐 아직은 늦지 않았다.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본인은 빼달라고 하던데 정세균 총리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 그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더 멋있어 보이려고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얼마로 보세요? 상당히 지금 만약에 결집력이 약해졌지만 친문 진영이 대안을 찾는다면은 정세균 총리가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죠. 지금 추미애 장관
지지율 보세요. 1.2%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타짜에 나오실래요, 국장님? 아, 거기는 나 너무 고수이 나오셔서 안 되겠다. 자, 세 분 울조스 싹쓸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